여러분, 저 쇼컷 하려고요. 안녕 여러분. 제가 1월마다 걸리는 병이 있는데요. 머리 지루해 병입니다. 제가 이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긴 생머리 했다가 머리도 묶어보고 웨이브도 넣어보고 히피펌도 넣어보고 온갖 시도는 다 해본 것 같은데 지금 이 긴 생머리를 유지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몇 년 됐는데 지금 너무 지루해가지고 결국 왔습니다. 잘라야 할 시간에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머리를 만났어요. 이런 짧은 숏컷, 숏 단발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단발했을 때 한 이 정도 길이의 테슬 컷이었는데 테슬 컷보다 더 짧은 느낌의 그리고 약간 컬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앞머리도 아주 길쭉하게 좀 내려와서 이렇게 좀 컬리한 느낌도 냈다가 아니면 이렇게 또 시크한 느낌도 내고 이런 무드가 하고 싶더라고요. 베이비 락스타에게도 너무 잘 어울리는 머리 같아요. 난 락스타가 될 거니까. 아무튼 길에서 머리를 오늘 자르러 가보려고요. 거의 이만큼 잘라야 돼. 가봅시다. 머리를 하러. 이거 잘라요? 네. 이제 자를 때가 온 것 같아요. 진짜? 이제야 진짜 리얼 긴머리가 됐는데. 아 근데 이렇게 기르고 나니까 머리가 너무 거추장스러워지고 집에서 짧아지고 이렇게 길게 한 다음에 자르는 거는 처음 왔을 때 이후로 계속 길렀다가 뗐다 붙였다가 이랬으니까 저 진짜 오늘만 기다렸어요. 근데 기장 너무 짧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발 느낌에서 레이어드 단발 느낌에서 펌을 해야 그 약간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넘기기도 하고 이미지가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었을 때 스타일링 할 때마다 좀 이미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저번에 긴 머리에서 단발할 때도 진짜 긴 머리에 대한 미련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처음 단발할 때? 네. 근데 딱 지금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아 진짜 완전 때가 됐구나. 긴 머리 이제 할 거 다 해봐서 좀 거리를 둬야겠어. 지겨워. 거리를 둬. 된 것 같아요. 제가 딱 원하던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아직 좀 무거워서 어깨가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네, 좋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풀리면 예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머리를 열심히 빗어볼게요. 시간이 남아서 OOTD를 소개하자면 블랙 새틴 셔츠에 여기 밑에는 버터맥 모직 치마고요. 스커트고요. 아주 롱한 기장이고요. 여기 위에 벨트를 살짝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세실리의 반센 아집스. 뮤즈의 신상 빅백을 냈습니다. 너무
아직 스타일링 하기 전인데도 너무 너무 멋있는데? 너무 쿨하지 않아요? 락스타 같은데? 이랬는데 요래됐습니다. 장발과 단발 중에 어떤 게 더 잘 어울려요? 댓글로 알려주세요.